일단 이 가져왔던 이 시퀀스를 한 정확히 시간을 할게요. 한 5초. 5초라고 하고요. 5초라는 거는 여기 타임라인 클릭하셔가지고 5초 이런 식으로 맞춰 놓으신 다음에 5초라고 하시고 책 엔터를 누르시면 딱 5초에 표시가 됩니다. 그 상태로 자석 스냅이 현재 켜져 있어요. 얘를 딱 5초에 맞게 줄이실 수가 있어요. 얘는 5초짜리 영상이 되는 거죠. 네, 지금 5초짜리 영상이 된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사진을 하나 더 가져와서 얘를 이어붙이기 전에 이 자체로 어떤 효과들을 줄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 효과 컨트롤로 가시면 현재 선택하신 것에 대한 효과를 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불투명도라는 게 있고요. 동작, 모션과 어퍼시티가 있습니다. 일단 어퍼시티를 여기 아래로 내리셔서 이렇게 숫자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재생을 딱 해보시면 제가 어퍼시티를 한 20으로 맞출게요. 투명도가 20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네, 어퍼시티를 20으로 맞추시면 전체 5초 동안 계속 20이라는 값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타임라인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저는 3초쯤에 투명도를 100%로 하겠다. 그리고 여기를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그때는 여기 쉬프트 누르시고 하시면 되겠죠. 0%로 하겠다. 그러면 얘가 서서히 올라가는 이런 효과도 낼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퍼시티를 이런 식으로 조정하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략 여기 시간이 표시가 되니까 1초쯤에서 생기기 시작해서 2초에 딱다 생기게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전체를 다 잡고 왼쪽으로 전체 이동 하시면 시작했을 때부터 1초 만에 생기는 이미지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이 불투명도를 애니메이션을 왼쪽에 스탑워치를 체크를 끄시면 리셋돼요. 없어졌죠? 효과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다시 효과를 켜신 다음에 찍혔는데 딜리트 해주시고 키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키프레임을 한 0.5초쯤에 0%에서 시작해서 1초 만에 100%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을 그려드릴 거고 너무 갑자기 생긴다? 얘를 좀 옮기시면 되겠죠. 얘는 위아래로 얘는 좌우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위치라는 것도 있어요. 위치도 마찬가지 키프레임 인데 이때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때까지 오른쪽으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쉬프트로 스냅을 딱 잡았어요. 이 키프레임에서 위치를 켰다는 거는 위치를 바꾸겠다라는 거죠. 이때는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이미지 더블 클릭하셔서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이때는 원래 자리에 있었지만 이때는 프레임 끊어가지고 여기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모션이 움직이는 거죠. 점점 생기면서 움직이네요. 되게 이상하게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위치가 네, 여기였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위치는 건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지금 되게 어색하니까 위치와 비율 조정도 회전도 모두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면 시작해서 건물이 나오고 5초 뒤에 또 다른 건물이 나오도록 할 거예요. 프로젝트로 넘어가셔서 또 다른 건물 이미지를 갖고 와야겠죠. 하디드 2 가져올게요. 얘는 딱 넣었더니 시퀀스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죠. 기존에 있는 이 시퀀스, 하디드라는 시퀀스에 연달아서 엎어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같은 레이어 V1, 비디오와 오디오인데 V1에 이렇게 병렬로 놓으면 5초 뒤에 갑자기 딱 바뀌는데 보세요. 물결입니다. 보세요. 여기 좌와 우측에 검은색 박스가 남아 있는데
사진을 좀더 키움으로써 얘를 없앨 수가 있겠죠. 네, 이 정도로. 얘는 지금 키프레임을 키지 않고 스케일을 조정했기 때문에 전체 이미지 자체가 스케일이 바뀌게 됩니다. 얘를 투명도를 다시 0으로 하고 다시 투명도를 주면 물론 부드럽게 바뀌겠죠.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위로 살짝 올려줍니다. 한 1초 정도, 0.5초 정도 겹치게 올려놓으신 다음에 소스는 끄도록 할게요. 이 자체 효과를 주는 게 아니라 비디오 효과와 비디오 전환이 있습니다. 일단 비디오 전환부터 보도록 할 건데, 전환은 이 비디오에서 이 비디오로 갈때 예를 들어서 디졸브를 줄 거다, 검정으로 물들이기 효과를 주겠다, 이 정도는 겹쳐져 있어야겠죠. 이렇게 검정으로 물들이기 효과가 바로 아래에 있는 레이어와 영향을 받아서 검정으로 물들여지면서 디졸브가 되는 걸 뜻합니다. 얘는 비디오들 사이의 전환이기 때문에 비디오 효과는 한 개의 클립에 적용하는 거고, 비디오 전환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연결될 때 사용하는 효과들입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재생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효과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다른 비디오 효과와 비디오 전환 효과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비디오 효과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